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당한 에일레르조아. 자, 미션 입장. 또 누군가 싸우나 보네요. 이거 뭐죠? 갑자기 나한테 거대한 괴물의 공격. 해안 끝으로 유인한 상태다. 폭우? 소리가 뭐야? 이게 안 보여. 저기요? 안 보이는디요? 물폭탄 같은 거북이 모습? 자, 가자 얘들아, 가자. 신속 걸어줄게 얘들아. 고! 나밖에 안 걸리니? 와, 진짜 거북이다! 와, 거북이다! 와, 오! 넘어간다! 야, 거북이 이겼어! 오, 이거 대단한데? 거북이를 죽였어! 어디 그럴 수가. 자, 조언을 봤어. 거북이 유인했다. 거북이도 일종의 수호자가 아니었을까? 유령 같은 걸 본 것 같다고요? 유령? 뭔가 아는 게 있나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르벨리한테. 피네 이야기 좀 들어보자. 자, 뭔가 또 옛날 이야기인가요? 자, 카즈이한테 말 걸어보자. 분명히 보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 동생이 있다는 걸로. 저쪽 산호 너머에? 뭐? 이미 성지야. 소수 사시들에 의해서. 약속의 땅. 삼하인이 뭔가 있구만. 가장 먼저 별로 떠난 자, 대장장이 둘째 딸 신중한 통솔자. 실로 홍복이 아닐 수 없었다. 누굴까요? 무슨 일일까요? 죽은 자들, 좀비들인가? 어우, 뭐야. 이건 뭐지? 선지자들이다. 자, 선지자들을 기운에 느꼈고요. 아벨이 먼저 가. 에일레르는 이곳에서 저들을 막겠어요. 자, 페어가 있는 쪽으로 갑시다. 갑시다. 자, 너희들이 막아. 카즈인하고 잘 막아. 수고. 야, 장난에 데미지 1밖에 안 나오는 거. 야, 니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저기요. 저는요. 저기요. 에이, 야, 먼저 가지. 야, 그렇게 느려가지 언제 가겠냐, 야. 어? 내가 먼저 간다. 야, 노래 틀어. 뮤직 큐. 뮤직 큐 있어. 큐. 아, 뭐야? 기껏 싸우려 할 때에만. 사마인이 죽은 자와 가장 가까워진 날이었다. 아, 그런 일이. 어, 저기 저분 NPC인가요? NPC? 아니 말입니다. 좀 저기요. 자꾸 복장을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님들. 아니, 요즘에는 뭐 NPC랑 유저랑 헷갈려 죽겠어. NPC랑 유저랑 헷갈려 죽겠어. 이분들이 멀리서 보면 저게 NPC인지 저게 유저인지 모른다니까. 멀리서 보면 저분 저 NPC인 줄 알았어. 동작도 있구만. 자, 빨리 퀘스트 와라. 뭐라고요? 마빈 스토리에 이 정도 온 거 하고. 여러분, 깨신 분들 제가 궁금하게 제가 한 이제 어느 정도 온 건가요, 제가? 일부? 제가 8시부터는 게스트 한 분이 와가지고, 우리 집이 아니라 이 마빈옥의 게스트 한 분이 오셔가지고 게스트 친구와 함께 뭐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마빈옥이를. 거의 얼마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해서 모르는데 3분의 2 시점. 3분의 슬슬 풀릴 때가 온 것 같다. 3분의 2 시점. 이제 곧 끝이다. 감사합니다. 아니, 마리아님은 그냥 감초시고, 게스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 뭐야, 와, 옷 봐봐.
와, 알반 기사단 옷. 와, 이거 누구 옷이지 이거 근데? 와, 아벨린 옷이구나. 와, 좋겠다. 왔다, 왔다, 왔다. 자, 별의 상은 주거지의 흔적 방향에 이동한다. 그게 어디예요? 여기가 이거 아니야? 아니, 저기 잠깐 비켜주실래요? 자, 미션 입장. 뭐야 무슨 일이야? 어? 얼었어. 핫. 로젠파이크님. 아, 나까지? 아니, 나까지? 여기는 또 어디야? 우와, 새로운 모션이다. 야레. 와타시와 누구지? 오, 화면이 우왕. 와, 연출력 봐봐. 우왕. 와, 고뇌에 잠겨있어. 내 캐릭터가 겁나 멋있어. 어? 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우왕. 와, 모션 봐봐. 우왕. 쩐다, 짱이다. 어? 왜 이래, 이거 뭐야? 야, 어, 이 뭐야, 얘 또? 아니, 저기요. 디안 캐트 아니세요? 되게 오랜만이신데? 왜 저기 계시지? 저분이? 자. 가늘고, 어? 기능 검을 한번 다가가 볼까? 다가가 보자. 디안 캐트, 준비는 완벽했다. 그러게, 그걸 못했지. 어? 자, 지효려. 얜 왜, 얘는 퇴장당한 지가 언젠데? 과거 이야기를 또 이렇게 떠올리는 건가요? 한번? 먼저 타르라크 같은데 저건 또 제 또 웬... 아, 과거 회상하는 거구나? 자, 어, 타르라크 오랜만이다. 어, 난 이제 알 수 없습니다. 내 나의 첫 여정. 헛된 거에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까? 미안합니다. 당신에게도 그녀에게도요. 타르라크 슬프죠? 어? 흠, 여전히.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이게 뭐야? 이곳이 어딘지, 내가 누구인지. 어, 안 보여. 으어, 기억이 나지. 으어, 어디야? 아, 연출력 보소. 응? 가슴이 에운너쳐도 눈물을. 자, 죄송. 내일 이눈을 후에 나오 말이었다고요? 아, 그래요? 어, 이게 랜덤인가? 그러면 원망과 나의 무력감. 아, 우리 밀레시안. 어, 누구야? 설마 저거 나? 설마 저건 나는 아니에요. 전 저런 캐릭터 안 했습니다. 와, 여긴 어디지? 아, 아, 초보 시절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거야? 우와, 모습이 바뀌었네. 와, 옛날 패션이다. 여신을 구출했어. 와, 어? 야, 와, 도플갱어다. 어우, 어우, 무서워. 어? 저는 저 캐릭터 남캐였습니다. 저는. 어, 다 나왔다. 너 때문이라고. 어우, 불쌍해, 밀레시안. 엘라, 샤일로, 밀리아, 나오, 네가 나빠. 회사를 심장 니가 나빠, 니가 나빠. 모든 게 다, 어? 야, 연주 되게 슬프다. 대체 무엇을 위해 모든 게 다, 어? 나는. 아, 이게 그거구나. 그 선지자들이 갇혔을 때 함정 속에 그 머리, 그거구나. 함정. V, 제발, 님? 어, 톨비시다. 자, 어둠에 몸을 맡기면 안됩니다. 빛으로 나오십시오. 아, 톨비씨. 어? 크, 톨비씨 보소. 여기서 무너지면 안돼. 아직은 혼자서 이렇게는. 톨비씨 짱. 밀어버리는 거 아니야? 폭. 밀어버리는 거 아니야? 여기서 샷!
현실감이 돌아왔다. 아, 정신이 차려졌네요. 다른 사람들 여기 같이 있고요. 야, 톨비씨 자기 사람 먼저 챙기는 거 보소. 어? 자, 정신 차리세요. 박물의 가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허... 깊게 절망할 뻔했다. 어떤 희망과 누군가의 얼굴이 나온다. 뭐지? 톨비 씨의 목소리 들렸습니다. 어, 짠해, 짠한 거 보소. 어? 교감을 시도하는 것 같다. 자, 단장님, 무슨 힌트 좀 주세요. 배신이랑 사망 플래그는 없다고? 그게 또 배신일 수 있어. 그게. 어? 그것 또한 배신일 수도 있어요. 끝까지 봐야 돼. 괜찮은가? 방금 그건 느낌. 점점 한계에 달은 것 같다. 교감이. 아이고. 역시 함정이었다. 일단은 괜찮습니다. 실반 드래곤한테 수호전을 배웠으니까. 어. 톨비 씨. 뭐지? 뭔가 문제가? 교감 끊겼다. 이럴 수가. 자, 빨리. 빨리 뭐 어떻게 돼? 아를 후한 조 구원하기. 구하기 어떻게 구해야 돼요? 자, 미션 입장. 알트에게 집중해 보았다. 어, 이거 남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느낌이? 어, 그렇네요. 여기는 아발론 게이트? 알터? 어, 알터한테 우리 모습이 안 보이나 보네요. 아발론 게이트네. 어라? 어. 아발론 안에서 머리가 아파. 으윽. 신성력이 처음 개방될 때 위험할지도 몰라. 헉, 아이고. 얘가 신성력 처음 개방될 때 누군가를 그 위험을 빠뜨렸는데 그 사람이 다쳐가지고 기사단도 못하고 하는 거구나. 어, 도망간다. 야, 왜 이렇게 빨라? 알터야! 자, 알터를 따라가보겠습니다. 알터야! 내 펫도 못 소환해. 야! 기다려봐! 야, 임마! 파진 있냐? 왜 이렇게 빨라? 자식이 뒤도 안 하러 그냥 뛰어가네요, 저거. 어? 뭐가 누워있어? 알터. 알터의 스승. 힘이 으악. 어? 자, 포기하면 안돼. 집중하고 기둥을 붙잡아. 정신 잃지 마라. 야, 신성력이 엄청 많나보다. 자, 알터의 모습이고요. 자, 어떻게 나를 믿고 견디도록 하라. 우리 스승님 얼굴 좀 볼까? 얼굴? 어? 너 저 아니니? 너 저 셰익스피어 연극에서 봤던 걔 아니니? 머리카락만 비슷한가? 대사 왜 움직이지 말라고요? 아, 그래요? 헐, 뭐 그런 게 다 있냐. 멍청한 자식이래. 알터가 욕했어. 어떻게. 아이고.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야, 멍청한 자식. 속박에 힘을 쓰기로 시작했다. 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욕을 하네. 루니안이 어서오세요. 알터의 승이 뒤로 올라왔다. 아이고, 어떻게. 절벽으로 추락했다.
아이고 안 돼. 너 같은 것 때문에 스승님이 본인한테 어 움직이지 말라 했는데 움직이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돼? 이 실드 로젠 파이크니? 다 보신 거죠? 아이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야 알터도 보니까 밀레시안이랑 똑같은 감정을 지금 겪었네요. 겪고 있어. 밀레시안도 이랬거든. 주인공도 이러거든. 자 부족해서 우리 주인공도 이런 경험 했었죠. 알터를 끌어안는다. 뺨을 때린다. 뺨 때리는 게 낫지. 뺨샤 임마. 어? 정신 차려 임마. 어? 정신 차려 임마. 어? 자식아 이게 전쟁터야 전쟁터. 니 탓이 아니오. 자식아 니 탓이 아니야 임마. 정신 차려 임마. 어? 정신 차리니? 뺨이 역시 최고요. 어? 강하게 키워야 돼, 강하게. 어? 또 한 대 맞을래? 확! 어? 또 맞을래, 또? 로젠제의 인성을 보고 싶습니다. 어? 아, 자. 망설임 없이 때렸습니다. 실드였죠. 자 그렇소. 나 맞아. 자 이제 이쯤에 안아줘야 돼. 이쯤에 안아주기 없어? 어떻게 그렇게 상냥하신 거예요? 자 이제 안아주기 모션 나옵니다. 안아주기 모션 없어? 인성이 인성 쓰레기가 됐네 이거. 이거 인스가 돼버렸네. 자 인스가 돼버렸어. 자 다시 이번에 르웰린인가요? 자, 르웰린, 아 이번에 아벨린인가요? 이거 느낌이 잠깐만 이거 느낌이 저거 같은데? 어디서 본 컨셉 같은 느낌인데 이거? 이거 왠지 그거랑 비슷한데? 어딨어 노래 틀어봐. 자 어 여기 이번에 또 아벨린 쪽 이야기인가요? 자 아벨린 다시 그 저기 갇혀버린 느낌이 보이고요. 좀 더 앞서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앞서가 보자. 앞서. 자 이쪽인가요? 아 죽을래 씨. 아 핸드폰이 울리는데 제가 지금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제가. 어? 자 이쯤 아니야?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쪽 여기였던가? 여기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설마 아벨린의 동생. 어. 자, 아벨의 동생이고요. 아이고, 동생이 먼저 기사단이었구나. 거기 마친 오빠. 어? 혹시 메이론인가요? 어, 니마? 너 여기서 왜 동생아? 누구시죠? 야 뿔! 야 뿔 보고 이상한 생각 안 드니 동생아? 분홍의 머리 분홍 어 와, 불러달라 해서 왔어요. 어 뭐야? 바보 같은 남매네요. 그렇게 탑승했던 남매. 야 뿔 보고 아무 생각 안 드니? 메이론 씨? 자 선지자인가? 정말 슬프다. 완전 나쁘다. 여자의 정체는 브릴루엔이었다. 자 서큐버스 어 브릴루엔. 아이고 부탁은 좀 더 공손하게 하는 거라고요. 어? 자 아이고 지금 말이에요. 눈에 줄 선물이죠? 잘 놓아둬야지. 아!
아이고 비밀기지 멋진 기사들. 어? 야 아벨린 아이 블릴룸에 이거 머리 쓰는 거 보소. 완전 나쁘네. 아벨린 등장 있다. 안돼 안돼 안돼. 이렇게. 아이고 나쁘네 메이론. 동생이 죽었구나 이렇게 해서. 동생의 마지막 선물? 어디 뭐 선물 뭐 있나? 아 머리띠 설마? 아 내 통장 아니라 아벨린의 저것 때문이었구나. 아 그러구나. 그렇다면 내 통장은 피네다. 내 통장은 피네야. 봐봐 봐봐 일단 끝까지 가보는 거야.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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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다려봐요 좀. 어?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아. 기다려봐 좀. 어? 자 머리를 잘라냈다. 머리 장식에서 아벨리 머리 자르는 것도 이쁘시네요. 어 아벨린 말려보자. 자 어떻게 말려 어떻게 말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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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요. 아 하라고. 자 여기서부터 이 시나리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바로 여기서 나왔죠. 언더테일 아는 사람만 아는 로젠 파이크님 내가 왔어. 아벨린 넌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선지자들이 놀아나고 덜려. 자 가면 얘 때리는 거 없니? 얘도 뺨 때리는 거 없니? 자 우리를 둘러싼 실드에 천천히 닿았다. 믿음이 차오르는 것 같다. 의지로 가득 찬다. 어? 자 아벨린은 의지로 가득 찬다. 자 이 믿음이 보여준 방패. 아 때리는 게 또 없었네요. 아 이런 뺨이 또 없었네요. 정신 좀 차리게 할라 했다만 정신 좀 차리게 할라 했는데 없었네요. 자 르웰린 어 얘는 풀었네. 인성 보소 인성. 어 자 톨비신님의 도움으로 났다. 속박과 처형 방어까지. 아 각자가 이 능력이 발현된 이유가 있구나. 이게 지키고자 한다 뭐 그런 느낌으로. 절망한 생활 사람 쉽게 못 드린다. 자 어 됐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별의 상은 끝났고요. 앞에 또 있네. 아니 잘 봐 저거 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멀리서 보면은 저분이 NPC인지 기사단인지 모르겠다니까? 저분이! 우와 쩐다! 새로운 NPC인가? 하고 다가가면 유저야. 이러지 마세요 여기. 여기 일부러 서 계신 것 같아 이분도 여기. 아니 이거 이분도 여기 일부러 서 계시는 것 같아. 어? 봐봐 기사단 같아 이거. 일부러 여기 서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어? 자리 딱 위치 차지하기 위해서. 어?